에덴이 뒤로 돌아 나와서 받았고요.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접어. 아, 좋아요. 전반 42분 에델이 역시 해내네요. 네, 지금 아주 조항에서 원투 패스. 이게 뭐 르네상스 가장 화려했던 오. 네, 전방으로 패스 연결됐어요. 박스 안쪽인데요. 갱길 볼 오른발 슈팅. 골! 선취골! 에델 선수의 득점입니다. 자, 지금은 이게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꼼꼼하고요. 찬 선수가 달려들면서 발은 잘 갖다 댔습니다만 이게 골은 안. 세르징요 안쪽으로 밀어줬고 에데 밀어줬고 슈팅 골이죠. 류재문 선택을 잘해요. 그렇죠. 아주 레오 쪽입니다. 레오 펠박스 바로 해야죠. 크로스 네 좋아. 뽑아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마음의 골을 뽑아내고는 네델. 네, 지금 아, 이 골은 의미가 있죠. 뽑아내네요. 김한솔 크로스 올라갑니다. 뒤쳐서 막아냅니다. 야, 송정현. 자, 일단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에델. 지금 네델 선수 한 명. 네델이 치고 나가고요. 네, 에델이 조나탄 뛰고 있습니다. 조나탄과 에델. 조나탄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조금 깊었습니다. 자, 양 팀. 자, 에델 선수. 아주 좋아요. 1대1 에델. 골키퍼 에델 선수. 아깝습니다. 자. 자. 왼쪽으로 치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. 선수를 보면서 해야 되죠.
같고요. 뭐 기본적으로 리딩 역할이나 볼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은 워낙 좋네요. 공격에 나섭니다. 에델 선수가 다시 패스를 얻습니다. 에델, 조나탄. 조나탄이 치고 들어가죠. 오른쪽 측면입니다. 자, 올라가나요? 조나탄이 크로스 펀치. 아!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. 아, 에델. 선수 상무. 그래서 헤딩 가슴으로 방향을 돌려놨습니다. 좋아요, 에델. 에델 멈칫멈칫 그대로 가운데. 하지만 높게 뜬 공. 몸싸움 이기면서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올려주는데요. 자, 18의 리스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. 강선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서울이 랜드 FC에서는 이 경기의 선제골이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. 애들이 따라가서 잡았습니다. 애들 승리로 이어졌고 전화탄 앞에 수비도 그렇죠. 김치 걸린 것 자, 걸려 넘어지는데